저는 직업이 목조주택 목수이기 때문에 계단 스트링거를 딴다든가 아니면은 래프터를 가공하든가 아니면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황 목재, 페러렘 같은 것을 켤 때 사용을 하면 만족스러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미러키 FCSRH66 무선 리어 핸들 원형톱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미러키 코리아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아 촬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압은 18V를 사용하고요.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브와 속도는 최대 5800rpm이고요. 5800rpm이기 때문에 무선 제품으로는 거의 가장 빠른 속도에 해당이 되고요. 유선과 동등한 성능의 파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의 직경은 이 아버 사이즈는 30mm인데요. 19mm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만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베벨 각은 53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최대 커팅 깊이는 0도에서 66mm, 45도에서 48mm, 50도에서 46mm까지 절삭이 가능합니다. 날을 보호해주는 이 날 커버와 위에 하우징 그리고 이 베이스판은 모두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레버는 깊이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이 레버를 위로 들어 올리면 이 베이스판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레버는 베이스판의 각도를 조절하여 베벨 컷을 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이 레버를 위로 들어 올린 후에 원하는 베벨 각도를 맞추어서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볼트는 목재를 켤 때 가이드 펜슬을 우 또는 좌로 삽입해서 이 볼트를 돌려서 고정을 하는 볼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은 날을 교체할 때 날을 고정시켜주는 락 버튼입니다. 여기에는 래프터 훅이 달려있고요. 작업을 하다가 나무 같은 곳에 이 제품을 걸어놓을 수 있는 훅입니다. 제품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날을 교환하는 툴이 들어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전 레버가 있습니다. 이 안전 레버를 아래로 향하게 누른 상태에서 트리거 스위치를 당기면 작동이 됩니다. 가운데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배터리를 끼우는 곳입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끼우는 곳이고요. 날 교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품 아래쪽에 있는 날 교환 렌치를 이용해서 날을 고정시키는 락 버튼을 누르고 시계 방향으로 볼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날 교환 툴을 이용해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구성품은 이 본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9mm용 만조, 목재를 켤 때 사용하는 가이드 리펜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90mm의 1.6T 두께의 톱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팁수는 24팁입니다. 집진을 할 수 있는 이 집진용 어댑터가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집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본 장착되어 있는 이 부품을 떼어내고 집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어댑터를 여기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집진용 어댑터의 외경 치수는 약 39mm입니다. 내경 치수는 약 35mm입니다. 이따가 집진기를 연결해서 집진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이 8A짜리 배터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 아웃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고출력 배터리라는 뜻이겠죠. 이 8A짜리 배터리를 가지고 목재를 얼마나 자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품 본체의 무게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4.5kg입니다. 제품은 이 하드 케이스가 아닌 이러한 천으로 되어 있는 가방에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원표에는 12A 배터리 기준으로 2x4 소나무 570개를 커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작동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목재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황 목재를 켤 때 일반 충전 제품으로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제품으로는 그러한 공황 목재, 페러램 같은 것을 켤 때 만족스러울 만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이 제품의 이름이 리어 핸들 원형톱인데요. 핸들이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리어 핸들 원형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웜소, 웜드라이브소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후면에 있는 핸들과 위에 있는 핸들을 동시에 양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면 더욱더 안정적인 자세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핸들이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에 핸들이 달려있는 일반 원형톱보다는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그러한 자세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